울산 남구의 우호 도시인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제3회 한중 무역투자박람회가 열렸습니다.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는 한중 경제교류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아와 SK 등 옌청 한중산업단지에 진출한 한국과 독일, 프랑스 등 121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. 장쑤성 옌청시는 중국의 대표적 친한 도시로 자동차 부품 업체 등 울산 지역 기업도 이번 박람회를 통해 투자 상담 등에 나설 전망입니다.